네, 어제부터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국감에선 문화전당 근처 도로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갑질 행정과 지자체 전염병 방역 비용을 떠넘기고 있는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2017년도 9월 달에 국감 첫날부터 문체부의 절차를 무시한 갑질 행정이 논란이 됐습니다. 문체부는 2005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전대병원 오거리에서 전일빌딩까지 605m 도로 확장 계획을 지난 2013년 돌연 390m로 축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가 8년 지나서 우리 못하겠다 이래요. 도로 확장 개설을. 그리고 다시 이제 도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보완을 해서 계속 하는데도 문체부가 못하겠다고 행정소송을 하고 다시 심의해달라고 하고.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법원의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동림부 국감에서는 AI 확산을 막기 위한 오리 사육 제한 보상비가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겨울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전국 최대 오리 산지인 전남에 국비 50%가 지원됐지만 올겨울부터는 모두 지자체 부담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은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듯이 저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자위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도 광주 전남의 R&D 예산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그 너무나 좀 충격적입니다. 그 수치가 너무 낮고요. 또 아무리 수도권에 그러한 연구 역량이나 기업체가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거야 다 알고 있는 일이죠. 국정감사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